또 심어보고 있는 원희상 선수 무슨 생각이 빠져있는지 잠시 후에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대0으로 구욕패를 원희상 선수에게 안길 것인지. 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올해 기가인터넷 2015 캐스파컵 시즌1 첫째 날 원희상 선수와 김민철 선수 원희상 선수의 3세트 앵커로 떠나겠습니다. 요이 플래시 월스 파이팅 원희상 vs. TCM 게이밍 솔킹 김민철. 계속해서 뭔가를 바람쥐처럼 꺼내 먹고 있는 고인괴설입니다. 가방 안에 잔뜩 뭐가 있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가방을 습격을 해봤어요. 예,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는 고인괴설 가방이고요. 그 안에 네, 보온병 들어있었고요. 예. 커피가 한 세 종류 들어있었고요. 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갖고 왔더라고. 소풍 온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같은 원로들은 그냥 달랑 커피 한 잔. 네, 저희는 뭐, 예. 뭐 도라지, 뭐 홍삼 이런 거 없는데. 네. 예. 오래 사세요? 예전에 제가 그 도라지를 한번 준비해 온 적이 있어요. 예. 아마 김철민 캐스터 기억이 나실 건데. 아, 물, 예, 따뜻한 거 보면. 네. 근데 그걸 한번 싸우니까 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남 좋은 일에 바쳐먹었구나. 뭐 이런. 그렇죠. 네. 못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도라지. 도라지가 이제 기관지라든가 목에, 예, 좋다. 예, 목에 좋죠. 왜냐면은 이제 좀 수분감을 좀 끌어올려 주니까. 예, 다른 게 없습니다 도라지가. 저는 왜 좋은지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네, 먹지 마세요. 그냥 뜨거운 물 먹으면 됩니다. 역시. 네. 네. 도라지 좀 많이 짬이 부족해가지고. 저 도라지 안 먹어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지금은 집에서 많이 쉬고 계셔서 지금 현재 목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은 이제 김민철 캐스터라 할 뻔했어요. 김철민 캐스터입니다. 네. 네. 제가 혹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혹사 당하셨잖아요. 네. 예, 다른 스포츠에서.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원희상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를 좀 보자면은 이 원희상 선수는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희상 선수의 장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발가벗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엑스레이 찍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이제 엑스레이 판 위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경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계속 빌드로 맞춰가니까 네. 뭐 할지 뻔히 알고. 자, 어쨌든 연결체 하나를 가져가고 있는 원희상 선수이긴 합니다. 빌드 싸움에서 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또 없어요. 네. 공족전도 아니고 타종족전인데 빌드에서만 진다? 이건 진짜 원희상 선수가 가뜩이나 승부욕이 강한 선수인데 더 화가 날 만하죠. 네. 아, 원천동사네요. 구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니까 구욕적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원희상 선수가 느낄 만한 이런 시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심리를 좀 가다듬기 위해서 네, 혼자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주문을 외우는 네, 기도를 하는 듯한 원희상 선수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이제 스타리그에서도 위기 상황마다 저렇게 주문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떨어졌죠. 네. 주문이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저도 네. 이제 두 분의 어떤 중계를 어떤 직접 겪으면서 잘한 케이스잖아요. 예. 선수로서. 근데 저도 주문을 정말 많이 외우는 예, 그런 선수였지만. 네, MSL은 못 올라오더라고요. 예, 안 돼요. 예, 아무리 많이 외우고 신통한 주문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네. 예. 하지만 그때의 주문이 지금 그 신내림을 받게끔 만드는 예. 예. 이런 상황으로 변했잖아요. 그때 외웠던 주문이 지금 이제 우승자를 맞추는 데 있어서 100% 확률로 빗나가는 이런 그 신통력으로 발휘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주문이든 도라지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박효린. 박효린. 자, 계속해서 좀 도대체 어쨌든 뭐 선택권하는 김민철 선수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때문에 원희상 선수는 궁금한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발업은 안 찍네요. 그냥 땡바퀴. 이 원희상 선수에게 또다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는 바퀴 속으로는 거의 완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중반이 어려운데 중반을 왜 원활하게 가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듯한 준비 상황입니다. 김민철 선수요. 와. 자, 1초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네. 모든 바퀴는 앞마당에 생산을 하죠. 네, 일꾼 딱 23기 7, 8 카운트가 늘어나고 있는 바퀴 9
후일기. 병력 생산 멈추는 순간 끝입니다. 네. 네. 뭔가 이제 김민철 선수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그 1, 2경기를 모두 다 잡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희삭 선수는 특유의 공격성을 살린다기보다도 예. 지금 시야가 전혀 없어요. 밖에 올라가는데도 광전사 달랑 하나. 예. 지금까지는 잘 막을 것 같은 그림인 게 파수기를 쉬지 않고 두 개까지 찍었고 삼관문도 빨리 올렸잖아요. 그래서 과춘전으로 버텨주기만 한다면 막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관문이 오픈 안 됐습니다. 네. 자, 저글링까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스킵업 선택해줬습니다. 언제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봤죠? 어, 어디 가나요, 모선에? 빨리 와야죠. 자, 바퀴들이. 오, 파수기! 오! 파수기가 오! 어디? 대구주 낚시! 대구주 찔러놓고 들어가는! 관문 동력! 관문 여기! 역장! 역장 처지게 났습니다. 자, 어디 밖에 계속 올라오고 저글링 먹게! 관문이! 전원이 끊겼습니다. 와. 자, 경기 시간 7분 29초 30초. 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대군주를 본진 앞쪽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파수기가 그거 때리려고 본진까지 들어갔었단 말이죠. 동력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자, 역장이 답이 아닐 듯합니다. 완벽하게 1, 2, 3세트 판짝에 의해서 원희상 선수가 지금 그로기 상태에 빠져 데미지를 상 18, 19, 20. 야, 본진만은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본진에 이미 총이 들어가. 야, 두 타스 데미지 주고 있고요. 파수기 다 녹아요. 야, 철벽이라는 이미지가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됐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뭔가 이제 자신이 성과를 거둘 만한 이런 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스타일을 완벽하게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승부사답게 잔인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 김민철. 이게 이제 다른 뭐 전장에서 만나더라도 분명히 뇌리에 남게 된단 말이죠. 네. 파수기. 예. 아, 근데 일꾼 피해가 너무 커서 저그는 저글링으로만 시간을 벌고 이후에 펌핑을 통한 1번의 충전이 되는데 프로토스는 시간적 폭이 있어도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올인이 올까봐 두려워서 병력 생산을 쉴 수가 없어요. 네. 그 사이에 부하장은 세동이 됐고요. 자, 일꾼이 거의 30 가까이 잡혔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러고 나서 자신은 번식집 가면서. 네. 그리고 이제 바퀴 찔러놓고 저글링을 다수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틈틈이 1번 랩을 또 찔러놓으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23개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10기 이상 지금 또 1번 랩을 찍어놨습니다. 네. 또 쉬지 않고 시간 증폭을 관문 쪽에 걸어주다 보니까 정작 연결체에 걸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걸 수가 없죠. 네. 워낙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오고 타이밍을 좀 빠르게 자신의 생각보다 빠르게 좀 타이밍을 끊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속 눈치를 보는 가운데 뭔가 원희삭 선수가 자랑하는 타이밍을 끊고 들어오는 공격 네. 이런 그 자신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살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잘 막자라는 마인드로 원희삭을 상대하면 어려워요. 예. 근데 공격을 못 나오게 하면 쉽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김민철은요. 자, 일단 내상을 입고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원희삭 선수입니다. 네. 승부를 볼 생각이네요. 관문 먼저 늘려주고요. 그렇죠. 파수기 8기가 일찌감치 뽑혀 있었기 때문에 잠복 바퀴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희삭 특유의 역작으로 타이밍을 맞을 수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 판단은 좋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수비하는 데 있어서 파수기만 지속적으로 찍어가면서 수비를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네. 상대가 그동안에 더 이상 공격이 이 타이밍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운영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니까 뽑아놨어 파수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활용을 하겠다. 자, 바퀴를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자, 움직이고 있는 원희삭. 네. 원희삭 선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네. 왠지 틈이 보일 것만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그는 그럼 이렇게 건설되는 중간중간에 수정탑을 저글링으로 요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광자포 완성. 그래서 저글링이 지금 후방에서 따라가면서 동선을 따라가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예. 네. 아, 중간중간 수정탑도 다 제거해주고요. 아, 중간중간 이렇게 수정탑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걸어서 병력이 예.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 동안에 저글링이 시간을 또 끌어주면서 바퀴를 또 충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템포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하나 있어요. 수정탑. 아, 수정탑 저기에다에. 저거 예. 깨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병력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공격을 선택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 소환 저 타이밍. 자, 수정탑. 아, 근데 파수기가 좀 많이 죽었어요. 예, 뒤쪽에서 저글링이 덮쳤기 때문에. 수정탑 깨졌고 역장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벌고 있습니다만. 소환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환 다 끊겼어요. 아, 코너!
아 정말 예. 원희삭의 움직임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수정탑을 파수기 다, 잔뜩 끌고 나오면서 수정탑 박아가면서 파수기의 역장을 최대한 활용한 공격을 한 번은 시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아껴놨었던 저글링으로 전진된 수정탑 하나를 끊고 나중에 싸울 때도 파수기가 제대로 된 역장을 한 방향으로 치지 못하게끔 네. 아주 전술도 진짜 좋았습니다. 자, 모든 것을 원천봉쇄해버리고 있는 꺾어버리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살짝 김민철이 무리를 했고요. 공이업과 전멸을 일단은 눌렀어요. 일단은 눌렀고 적어도 갈아냈기 때문에 네. 공이업 전멸 타이밍에 한 번쯤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네 방금 너무 많은 바퀴를 줘버렸습니다. 네. 예. 자 전멸을 끌어 들어가고 있고요. 업도 안 눌렀잖아요, 저기가. 네. 네 공업을 생략해버려서. 예, 예. 네, 기회가 있어요. 네. 과연 그 신락 같은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일단은 차원 분광기가 떠납니다. 방금 들어간 플레이는 살짝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 파수기가 지금 바깥쪽으로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정면으로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의 저그 입장에서는 저 파수기가 아니라 분광기가 바깥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 분광기를 좀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병력 자체가 좀 공격적인 포지션에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예, 분광기를 따라다니는 병력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뛰쳐나오는 병력을 수비해야 되는 병력 따로 있고 이러다 보면 힘이 합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문을 녹화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자 이거 잠복바퀴 들어가는 순간 문이 네 뚫고 들어갔네요. 야, 쭉쭉쭉쭉쭉 들어오고 있는 김민철 선수의 병력. 자 관측선이 있어요. 때마침 네 제거하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내려간대요. 예. 네 소환되는 병력과 그 다음에 회굴한 일부 병력으로 지금은 제거하자라고 마음먹고 타이밍 안 뺏기려고 내려가네요 지금 원희삭 선수. 네 지금 내려가는 건 절대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선택했는데 자 은폐 오오. 중간에 벌타기 자 소방패 그리고 다시 한번 역장. 자 파수기가 잡혀도 공이업의 전멸입니다. 네 자 그 타이밍에 예. 예, 이거 정말 그 공이업 전멸 추적자 그 다음에 파수기 운영 이런 것들은 원희삭 선수가 잘 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관측선이 조금 늦게 온다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네. 파수기 역장이라든가 파수기를 끌어먹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퀴를 줄여주고 있는 원희삭 선수의 추적자. 네 중지탑은 올라갔지만 지금 이 타임에 비탄을 찍을 필요도 없고요. 자 원희삭이 잡아가는 그림이에요. 네 본진한 쪽에 아직까지 정리는 다 안 됐기 때문에 좀 신경 쓸 게 많다고 하더라도 네. 가장 여기를 지금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역장 쳐놓고 네. 자 원희삭 선수가 마지막 희망을 상당히 살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번의 동원 자 위로 올라오고 있는 원희삭 선수의 추적자 잘 파고들긴 했는데 뒤로 빠져나오고 있는 원희삭 선수의 추적자. 자 근데 바퀴가 위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네. 자 1번의 동원됩니다. 그리고 네. 이 와중에도 김민철 선수가 상대방의 그 원희삭 선수의 앞마당 쪽에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자 쫓겨나나요? 네 근데 일벌레의 손실이 좀 컸어요. 근데 파수기를 다 잡은 게 정말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일벌레 동원에서요. 네 자 바퀴가 추적자를 조금씩 좀 잡아먹어주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그 김철 선수는 확장이나 이런 거에 데미지는 입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단순 바퀴만으로 공이업 전면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인구수가 조금 많고 병력이 조금 많은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또 추원 병력이 올 수 있게끔 예. 또 분광기도 동원이 됐고요. 자 이제 공격과 수비가 전환되어 있는 상황. 추가 병력이 계속해서 소환됩니다. 네 원희삭 44기면 다 돌릴 예. 수 있어요. 자 길목 막아놓고 대군주가 중간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쁘게 이곳저곳을 찌르고 있는 원희삭 선수. 네. 병력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상대가 좀 시간을 준다면 병력을 좀 돌릴 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네. 자, 여기. 자, 단순 바퀴만으로는 너무 어렵죠? 계속 하지만 단순 바퀴입니다. 자, 힘싸움을 펼쳐주고 두 명의 선수. 네. 소모전이 저그가 트리플 활성화가 되는 일벌레 숫자가 아니라서. 예. 후베이스 도스의 전멸이라면 충분히 밀어낼 수 있죠. 예. 자, 컨트롤 출발합니다. 지지! 주먹을 물고 쥐고 있는 원희삭 선수입니다. 아 김민철 선수가 약간 좀
승리했다라는 생각에 심취한 나머지 원희삭이 앞마당에 들어가서 면역을 소모했을 때 그때부터 경기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네. 그 정도면 아마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희삭 선수는 하지만 계속 버티면서 기회를 살려냈습니다. 네, 상대방이 파수기 위주로 전지수정탑을 건설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압박을 오는 타이밍을 워낙 잘 걷어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한번 신내면서 들어갔던 공격이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 눌렀었던 전멸 개발되고 예 공협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 일단은 원희삭 선수가 자신의 스킬을 살려서 상대방의 바퀴 위주의 병력을 잡아먹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중반쯤에도 원희삭 선수가 정말 한쪽 손을 키보드에서 놓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정말 어두운 희망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었는데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겁니다. 네, 뭐 결국에는 공이업 전멸과 파수기가 보유된 시점에서는 원희삭이 현지 토스팅의 그 컨트롤을 가장 잘하는 선수라서 딱 그때까지만 경기를 끌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왔네요. 자, 그래서 3대0은 나오지 않고 추격을 시작하고 이제 출발을 끄는 원희삭 선수입니다. 자, 네, 3대0 당할 뻔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민철 선수는 원희삭 선수 딱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무 막해서 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즉슨 신을 너무 무리하게 냈다라는 거죠. 뭐 그 정도 상황이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3대 0이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